안녕하십니까. 소참법문 한 국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법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대로 이러이러한 행동과 이러이러한 마음을 쓰면은 불법을 잃어버린다. 불법에서 퇴실하게 된다. 또는 뭐 불법을 망치는 경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부인데요. 그 내용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방정법에서 퇴실 불법한다 그랬어요. 정법을 비방하면은 불법을 잃어버린다. 반대로 정법을 존중하고 정법을 믿고 정법을 찬탄하고 하면은 불법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안에는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법인가? 불교를 무턱대고 믿는 사람들은 정법을 알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잘 분별해서 정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그게 이제 정법인지 아니면은 삿된 법인지 내용을 잘 모르고 가르치니까 정법이 아닌 것을 정법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뭐 스스로가 불교를 믿는 사람 스스로가 잘 선택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서 할 일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보살 행하야 퇴실 불법이라 그랬어요. 보살 행을 끊어버리면은, 다시 말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퍼뜨리고, 열심히,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살 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이제 보살 행, 남을 위하는 일도 그 차원이 각각 다릅니다. 아주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가치 있는 보살행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흙한 줌을 누구에게 주는 것도 보살행일 수가 있고요. 철을, 한 덩어리 주는 것도 보살행일 수가 있고,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뭐, 주는 그 물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가치 있는 보살행을 잘 살펴서 보살행을 많이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가 발전하는 일이고, 불교가 발전한다는 것은 불교가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사회가 바른 길로 나아가고 또 세상이 좀 살기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자고 하는 것이 곧 불교를 발전하는 그 목적이다, 발전시키는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화엄경은 다른 그 경전과 달리 차원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승도를 좋아할 것 같으면 그것도 불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된다 그랬어요. 그 불법을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이승을 좋아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승은 뭡니까? 성문도 연각도, 그두 가지가 다뭐 일말의 그 이치는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대승적 불법은 못 됩니다. 그래서 보살행, 다시 말해서 대승 보살행을 권장하는 그런 그 화엄경의 정신에 입각하면은 성문도를 닦는다든지 연각도를 닦는다든지 하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온전히 불법이 발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불교 사회는 신기하게도 성문 연각도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대승불교를 표방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근래 그렇게 소승불교인 이승의 도를 그렇게 많이 전파하는 그런 그 풍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모든 보살들을 혐오하고 미워할 것 같으면 그 역시 이제 불법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법을 망치게 됩니다. 뭡니까?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고 남을 위해서 살고 봉사하고 하는 것, 결국은 부처님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봉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보살행을 자기는 못하면서 그런 보살행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풍조가 또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서 그렇겠죠. 소인의 어떤 그 심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데 그것 또한 불법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고 또 그런 것은 또 사회를 멍들게 하는 그런 그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살펴서 자기가 보살행을 못하면은 못하는 것이지 남이 보살행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하면은 그건 참 뭐 아무 보탬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을 멍들게 하고 크게 세상을 위축되게 하는 그런 그 길이 됩니다. 불교를 공부하고 불법을 믿고 또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보살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또 조금이라도 힘닿는 데까지 보살행을 해서 불법을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좀 많은 보탬이 되는 그런 그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불법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 화엄경 이세간 품에 있기에 어제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마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